어느 반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혜비가 3대1이에요. 남과 여의 수혜비가 3대1이에요. 남학생의 수학점수의 평균이 A점, 여학생의 수학점수의 평균이 B점이었다. 글로 돼 있으면 복잡하니까 좀 표로 만들어줘도 돼. 간단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고. 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. 여기 남, 여기 여 이렇게 써놓고서는. 여긴 수의 B라고 한다면 여기 3대 얼마. 이 선생님은 숫자랑 B랑 헷갈릴까봐 도형에서 계속 나오거든. 그다음에 이제 B는 동글뱅이 이렇게 쳐줘요. 그 다음 평균이 몇 점? 평균이 몇 점 남학생은? A점. 그 다음 여학생 평균 몇 점? B점 이렇게. 나. 그때 이 반 학생의 전체 수학 점수의 평균을 전체 평균을 뭐라고 잡자? 전체 평균을 X점이라고 했을 때 A는 PX 플러스 QB 라고 표현할 때 상수 PQ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예요? X의 개수랑 뭐 B에다 곱해진 거 뭐 그거 곱하라는 얘기네. 맞네? 그럼 일단 뭐 해야 돼요? 이거 식은 이렇게 나왔지만 A는 이라고 해서 바로 구하는 얘기하는 거야? A하고 P하고 Q는 니들 숫자로 보여야 돼. 여기서 A하고 X하고 B가 문자로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해가 하냐 안 가냐? 이해가? 근데 이 식을요, A는, B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싶게? 못 나타내, 힘들어. 얘는 첫 번째 무슨 식으로 나타내는 게 제일 편해? 얘는 X면으로 나타내는 게 좋아요. X면. 얘를 기준으로 해서 X면. 흡사 이런 거야. 사다리 꼬리에 갖다가 부피를 우리 구하지. 근데 사다리 꼬리 윗변 길이를 A라고 잡았을 때 A에 관해서 푸시오라고 하면 A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었는데? 못 구했잖아. H는 이렇게 바로 못 구했잖아. V 고치고 나서 어떻게? V는 이라고 해서 만들고 나서 혹은 S는 이라고 해서 만들고 나서 뭐야 고쳤었잖아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똑같은 거야. 일단 X부터 구하자 얘가. 이해가냐 안 가니? 이해가? 평균 나왔으니까 수도 나왔네요. 됐습니까? 수의 B가 나왔지. 근데 수가 정확히 나온 건 아니고. 그럼 수를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? 수의 B를 알고 있다는 건 수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죠. 알 수는 없지만 나타낼 수는 있지.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?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3대2라는 건 남학생의 실제 수는 3의 배수고 여학생의 실제 수는 2의 배수라는 얘기지. 이해 가냐 안 가냐? 이해 가? 이해 가냐?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까? EM? 아니 EM이란 말. 3M? EM명. 3M명? EM명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. 여기까지 이해 가냐 안 가냐? 이해 갔어? 그 남학생 수도 알고 남학생 평균 아니까 남학생 전체의 총점 알 수 있어. 총점 알 수 있겠죠? 남학생 총점은 어떻게 나? 남학생 총점. 칠판에서 눈 뜨지 마. 어려운 거 나온다고 포기하는 게. 남학생 총점.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. 세 과목 봤는데 평균이 90점인데 총점 몇 점이야? 270. 어떻게 나왔어? 맞죠? 맞죠? 90 곱하기 3이잖아. 맞죠? 그럼 평균에다가 어떻게? 당연한 거 아니냐? 이 평균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야? 평균이라는 게 총점분에 어떻게? 그럼 뭐 명수 이런 걸로 나눈 거 아니야? 명수. 그럼 주체점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? 이게 평균인 거잖아. 맞지? 그럼 이거 양변에다 명수 곱해줘 버리면 뭐가 나올 거야? 양변에다 명수를 곱해 버리면 총점이 나올 거야. 이해 가? 뭐 평균에다가 그뭐 명수 곱하면 되는 거잖아. 평균이 어떻게 A점이지? 근데 명수가 몇 명이야? 300명이지? 그럼 총점은? 3, A, M, 점이 되겠지. 맞아, 안 맞아? 그 다음 여학생. E, B, M, 점이 되나? 맞아? 그럼 전체 평균은 어떻게 돼? 전체 평균은 전체 인원으로 나눠야 되지? 전체 인원은 뭐야? 3M하고 2M이잖아. 남자 말고 남자 여자 말고 또 있어? 없잖아. 그럼 3M 그 다음 플러스 2M 5M이죠. 맞죠? 그 다음 뭘로 나눠야 돼? 뭐를 나누는 거야? 뭐를? 남학생 총점과 여학생 총점을 더한 전체 총점이지. 그 전체 총점이니까 뭐야? 3AM 플러스 2BM. 이걸 이렇게 하면 X를 나타내지겠지.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? 이해가? 어려우면 문자 쓰면 돼요. 왜? 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될까? 필요 없는 것들은 약분이 돼서 사라진다고. 걱정하지 마시라고요. 이해가? 그럼 X라는 거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? 전체 평균이라는 거 어떻게 쓸 수 있어? 5분의
맞아? 3a 플러스 얼마? 2b 이렇게 쓸 수 있겠네. 맞니 안 맞니? 양변을 5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? 5x는 3a 플러스 2b가 된다. 됐어요? 그럼 여기서 a에 관해서 풀라고 한 거지 지금? 그럼 a는 3a는 어떻게 돼? 3a는 5x 마이너스 2b가 될 것이고 a는 3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2b 이렇게 나오게 돼. 그럼 p가 얼마야? 3분의 5. 그 다음에 q는 얼마?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네. 요인데 답이 정말 그런 거야?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분의 11이래.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? 간단하게 평균 구하는 거 그리고 문자 모르겠으면 잡으면 되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알까? 됐어요?